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본 증시도 그렇죠. 반도체 관련 종목 강세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. 자,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부흥 정책과 또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입니다. 하지만 이 코스피는 여전히 3,000선 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. 역대 최고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.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 마음을 사로잡는 때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듯합니다.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7조 5천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.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보다 미국에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지난달 개인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116조 원에 육박합니다.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이 종목을 살펴보면 아, 한국 증시 탈출 이유를 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, 테슬라,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. 산업 혁신을 통한 이 성장에 대한 기대, 이 기업들이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해 보입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